안녕하세요. 지리산 삼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신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신나물은 주로 산에 등산로 주변에서 주로 많이 자생을 합니다. 등산로 주변에서 자생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또 집신나물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열매에 원인이 있습니다.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은 열매가에 짜잘한 솜털이 있어가지고 이 솜털이 집신에 달라붙고 또 짐승의 털가죽에 달라붙어서 이동을 하다가 길가에 이제 등산로 주변에 떨어져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집신나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집신나물은 부드러운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전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집신나물을 이제 전초를 선악초, 뿌리는 용화초근, 알뿌리는 선악초근아라고 하면서 약용을 합니다. 맛은 쓰고 뜰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이제 요즘 시기에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핀 꽃은 이렇게 솜털이 짜잘한 솜 갈고리형 솜털이 있는 열매로 이제 결실을 했습니다. 집신나물은 암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펴낸 동의학 사전에서는 이 식물을 위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방광암 등에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신나물을 옛날부터 이제 지혈제로 피를 거치게 하는 지혈제로 또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신장병, 간장병, 관절염 등의 치료약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위궤양, 장염, 설사, 출혈 등의 효험이 있는 약으로 기록하고 대대로 약으로 써 내려왔다고 그러고 에드워드 바크라는 영국인 의사는 집신나물이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미국에서 펴낸 책에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성악가들이 집신나물을 달인 물로 입가심을 하여 성대를 보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도 집신나물을 지혈, 소염, 항균, 진통, 항암, 혈당 강화, 조절 등의 약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신나물을 이제 꽃이 필 때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약용을 하는데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루에 30g씩 세 번에 나누어 먹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폐결핵으로 피를 토할 때나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
치질로 항문에서 피가 날 때는 집신나물 말린 것 10에서 20g을 물로 달여서 복용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어린 순을 봄철에 뜯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는데,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에는 기록하기를 흉년에는 이 씨앗을 찍거나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밀가루와 섞어 국수를 만들어 양식을 보충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신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